마마마마마마마마 이렇게 그냥 불러. 네. 그리고 나중에 뭔가 또 노래 딱 할 때 그때쯤 이제 딱 부르고. 네. 그렇게 돼야 돼. 딱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불러봐. 그냥 이거 발성이었습니다. 근데 올바른 소리는 되게 미약이다라고 했다고. 예.
인쇄되는 거. 계속해야 돼. 그렇지? 네. 어느 순간 보면은 네가 빡 눌러있을 거야. 일부러 내가 니네들 이렇게 팀을 짜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서로 공부해야 될 것 때문에 비슷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똑같이 노래할 때 수혜가 좀 봐주고 그런 거야. 요즘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화음이 노래가 아니라 약간 클래스 같은 개념이면 같이 서로 공부도 하고 소리도 이렇게 그거라고 붙여놓은 거야. 내가 얘기했는데 그날 알겠습니다.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끼리 붙여놓은 거라고. 네.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발성이 조금 되는 애가 있고 뭐 안 되는 애가 있고 서로도 잡아줄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 그럼 너는 또 그거 듣고 또 옆에서 또 들어주고 좋아진 것 같아. 봐주기도 하고 자세 교정도 해주고 여러 가지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올라가라는 느낌에서 만들어 놨을 때도 소매는 굉장히 좋은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운 화음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예. 너도 붙어가니까 똑같이 아니 성이 그러니까 둘이서 제일 자신감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주한이처럼 잘하든 못하든 뻔뻔하게 하잖아. 열창할 때 열창하고 수영이는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그렇지 쟤는 굉장히 그래도 편안하게 잘하잖아. 그런 거 보고 배우라고 니네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니네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 세 배로 열심히 해야 돼. 응? 일단 음정 연습 무조건 하고 그러면은 노래 마찬가지고 너도 비슷한 발음이야. 영어? 영어 공부만 하든가. 그리고 내가 성내는 내가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내가 좀 개인적으로 내가 너는 노래를 그냥 어떤 노래가 있으면 그냥 키를 낮춰서 부르려고 해. 예를 들어 뭐 하림의 출국이라는 노래 같은 거 있지. 들어보면 이제 음역대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내려 부는 분 같긴 하는데 차라리 그런 약간 저음을 더 살리는 음악 있지. 그런 거를 좀 차라리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 소리가 굉장히 매력이 있으니까. 노래 다시 한번 해. 뭐 노래 뭐 할 거야? 저번에 불렀던 노래.